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잠시 뒤인 오전 8시 서울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위에 나섰는데요. 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는 전장현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는 시청역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한 차례 이동한 뒤 다시 시청역으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전장현은 지난주부터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두 가지 예산이 폐지되거나 삭감됐다는 게 배경인데요. 지난 6월 말 시위를 멈추고 예산안을 지켜보겠다고 한 지 약 두 달 만에 승강장에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기반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도 470억 원만 반영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도 매년 줄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위 방식은 지하철에 탑승해 연착을 유도하는 그동안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위로 서울시가 과태료를 처분하고 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탑승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탑승이 시작되면 곧바로 제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